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서 나랑 인연의 고리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파생상품은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날도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날도 바닥이 4,161.25죠, 정확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반도권 잡고요. 그리고 요 시간입니다. 자, 요기. 요 시간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171. 어디냐? 바로 요기입니다. 요기. 요기가 4,171이에요. 요기가. 여기에서 결정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 시간대에. 자, 여기 지금 차트 보이죠? 자, 여기. 자, 이틀 전입니다. 나스닥 S&P 500 4,171에서 결정난다. 난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라고 썸네일 분명히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285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적었어요. 팁스 K 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 상승은 나스닥 비트코인 S&P 500 주가 내 분석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난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자, 조금 전에도 방송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올려드렸죠.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내가 분석한 것대로 올라갈 거니, 떨어질 거니, 여러분들은 파생상품 하락장에다가 투자하는 사람, 상승장에다가 투자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내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일주일 후에 녹음 내용 공개한다. 단한 번도 나는 틀린 적이 없다라고 또 썸네일에다가 올려드리죠. 저는 이 이야기를 나는 신이다라는 이야기 제가 한 번, 두번한거 아니잖아요. 나는 신이다. 한번 검색해 볼까요? 심심하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시험 분석을 하겠습니까? 자, 11개월 전에도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자 필투케라. 무조건 내말 들어라. 내말 명심해라. 난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간혹 교주라고 불린다. 내 말은 성지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썸네일에 또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이번 주 바닥 19,200달러다. 목숨 걸고 매수해라. 급등 온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키포인트는 뭡니까?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코스피 2300 무조건 깨진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내 분석은 적중했다.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 쫄딱 망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미친 이야기,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 버는 기술을 하늘이 내려줬다고 그러잖아. 자, 여기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신으로 불린다. 귀신. 하도 잘못 쳐서 시황이 어떻게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S&P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하도 잘 맞히니까 나는 신으로 불린다. 귀신으로 불린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자, 11개월 전에도 포스트 제목을 이렇게 쓰잖아요. 썸네일에도 이렇게 적고. 자, 나는 한 번도 안 틀렸다. 틀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언제 뭐 틀려봤어야지. 자, 여기 비트코인의 급락 분석. 난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이렇게 썸네일에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난 2년 동안 내 분석을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동영상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S&P 나스닥이 그리고 K 다이아몬드 코인이 어떻게 오르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을 보고 후원금 내고 방송 들으러 오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생기는지 지켜보시라고. 딥스코인, 케이다이아몬드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딥스코인, 케이다이아몬드코인 지금 하한가예요. 자, 하한가인데 지금 레이어 3, 4 프로젝트 지금 오픈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조금 아까 오픈되고 있다, 가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레이어 2, 레이어 3, 4 프로젝트. 자, 조금 아까 제가 여기 썸네일에다가 올랐죠. 딥스코인, 케이다이아몬드코인의 가치는 영업이익과 매출 중대로 서서히 올라갈 것. 국내 투자자는 매수하지 마라. 나 책임 안 진다. 예, 자신있게 얘기하잖아. 나 책임 안 져. 그러니까 니네들이 사고 싶으면 그냥 알아서 판단해. 나 절대 책임 안 지니까. 자,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자, 한번 지켜보세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요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자, 이제 S&P 나스닥.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요 때입니다. 바로 요 때예요, 시간이. 자,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 자, 여기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자,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자, 쭉 빠졌죠? 자, 여기입니다. 요거, 요거. 아마 요 때일 거예요. 맞을 겁니다, 아마. 자,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장중에 4161.25 정확히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 꺼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아, 요 시간이 맞는 건지. 10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일단 5분봉으로 제가 차트를 켰고요. 여기에는 방송 녹음에는 제가 1분봉이었었거든요. 1분봉이었었는데 1분봉으로 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이씨, 이게 또 안 나오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 때입니다. 요거, 요거 여러분들 차트 보고 계시죠? 바로 요 때에요. 요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건 거로 알고 있어요. 4161.25 나오죠? 여기 4161.25. 자, 요기입니다. 요게 지금, 요게 차트가 이만큼 지금 길어졌으니까 여기 지금 지수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4161 잘 보세요. 그리고 시간대 여기 잘 대충 보면 10시 6분이죠 내가 녹음해 놓은 거니까. 자, 이 자료, 이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나스닥 시황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시간이,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아까 10시 몇 분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여기 4172죠? 자,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여기를 깨느냐, 못 깨느냐에 따라서 오늘 현재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방향을 크게 잡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4171에서 주가가 크게 방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앞으로 여기에서 잘 봐.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제가 창을 키느냐고 시간이 조금 좀 오래 걸렸어요. 자, 5월 18일 9시 43분이죠. 요 구간입니다. 5월 18일. 자, 여기일 거예요, 아마. 5월 18일. 자, 여기입니다. 여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아까 제가 봉이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녹음한 겁니다. 9시 18분. 자, 5월 18일 9시 54분. 자, 여기죠. 여기.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오늘 아침 장서부터 계속 상승장했었잖아요. 상승장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정 납니다. 한 가지 팁 확실하게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권을 잡으면서 4180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잠시 반등을 하다가 다시 거꾸로 져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서 주가가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제 시황 분석은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보시고요. 여기에서 결정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한 가지 팁 확실하게 드릴게요. 주가가 방향을 크게 잡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제가 창을 키느냐고 시간이 조금 좀 오래 걸렸어요.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오늘 아침 장서부터 계속 상승장했었잖아요. 상승장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정 납니다. 한 가지 팁 확실하게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권을 잡으면서 4180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잠시 반등을 하다가 다시 거꾸로 져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서 주가가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제 시황 분석은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죠. 내 시황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라고 여기에서도 금방 얘기하죠. 이건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세요. 제 시황 분석은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보시고요. 여기에서 결정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거는요. 정확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죠? 현재 S&P 이해 못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4180이라고 그랬잖아요. 4180. 4180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여기가 4179.84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하면서 지금 터졌죠. 자, 터지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는데, 주가가 빠지는데 4172에서 4172.3, 그러니까 원래는 3이 없죠. 4172.25입니다. 25,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4171.25. 자, 여기에서 결정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결정난다. 지금 시간을 잘 봐라. 지금 시간을 제가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간 여기에서 주가가 모든 게 이제 결정난다. 지금 시간 이후로 잘 봐라. 그리고 제가 녹음 딱 끝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S&P를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한 계약만 매수했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4228.
4228 빼기 4171 곱하기 4는 228TIP 곱하기 16,500원 하면 얼마에 376만원 수익이잖아요. 몇 분 만에? 몇 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그죠? 자, 그리고서 제가 방송 녹음 딱 끝낸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결정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결정난다. 지금 시간에 결정난다. 앞으로 지금 시간, 녹음한 시간, 이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방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 내리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자, 이게 돈 버는 기술입니다. 아무나 이 돈 버는 기술을 하늘이 내려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2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내 시황은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여러분들 인생이 저로 인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 내 분석대로 100% 움직일 것! 이라고 제가 이렇게 시황 분석 썸네일 적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입니다. 하늘이 이 주식회사 관성, 그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기업 관성이었죠. 국민기업, 하늘이 너가 이런 일을 하라 라는 임무를 받고 제가 이 돈 버는 기술을, 돈 버는 지식을 하늘이 내려줬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믿든가 말든가. 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안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뭔가 틀리구나 싶으면 제 동영상을 과거서부터 다 훑어보세요. 저 사람 시향분석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자, 여러분들의 선택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랑 인연을 맺으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이 파생상품에서 돈을 벌 수 있고요. 안전하게 내가 알트코인에서 투자를 해서, 주식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십시오. 저는 여기 동영상 10일 후에 일주일 후쯤 녹음 내용 공개한다라고 적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 시간대에 오늘의 이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훗날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10일 후에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여러분들 주목하시고요. 주목하시고, 그리고 팁스 코인 무료 채굴이라도 여러분들 꼭 하십시오. 자, 이 팁스 플랫폼은요, 제가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 보시면, 자, 따따따.tips, 팁!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지식으로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팁스 코인으로 서로 팁을 주고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에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공익적인 사업은 접어버리고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주식회사 관성으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팁스코인 여러분들 포스트 하나하나 채굴될 때마다 이 코인 수량이 바뀐다. 이게 웹3 플랫폼입니다. 이제 훗날 웹3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아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압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을 바꾸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웹3 코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지금 열심히 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만 쓰면, 사진만 올리면
사진 공유. 자, 이렇게 사진만 올리면 코인이 채굴된다. 그리고 일상 공유. 오늘은 일요일. 이렇게 포스트만 쓰면 코인이 채굴된다. 무료라도 코인 채굴해 줄 때 가져가십시오.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이 80달러까지 올랐다.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호스트로 코인을 채굴했고요. 그리고 이제 팁스라는 이 대형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나눠드리고 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